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여기 요즘 핫하다는데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래도 어저께, 그래도 1단계는 그래도 먹을 만하다. 약간 요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시켰습니다. 비비큐의 뱀파이어 치킨 1단계 시켰습니다. 3단계는 못 먹는데요. 2만 원이고요. 황금 올리브 닭다리 입을 좀 약간 식혀줄. 후라이드 치킨 닭다리를 19,000원 주고 시켰고요. 여기 크림치즈볼도 5,000원 5개 시켰고요. 여기는 동네 피자집인데요. 피자 제이 3X 라지 피자라는 곳입니다. 여기 제가 예전부터 많이 시켜 먹었던데 여기에 이제 홍대 연탄 갈비 피자라는 게 있어요. 모르고 조금만 거 시켰어요. 그리고 치즈 추가 시켰고 치즈 크러스트로 추가 시켰고 갈릭 디핑 소스 추가 그리고 콜라도 하나 같이 시키고 해서 26,7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매워요? 1단계도 매워요? 아, 오늘 고기가 안 됐었어요. 아, 오늘 망어씨 또 갔거든요? 망어시장 갔다 왔는데 오늘도 고기가 그냥 어제보단 나왔는데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고기 사오긴 했는데 그 고기는 이제 주말에 그냥 김치찜 할 고기만 사왔어요. 아, 고기가 큰일 났네. 왜 요즘에 좀 그렇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피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피자가 좀 약간 더 늘어지기 저기 식기 전에 와 근데 되게 실하다 뭔가가 우와 와우 어머 어머 앞접시가 없네 아, 고기를 연탄불로 약간 그런 구우면은 왜 불맛 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고기에서 약간 불맛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아래 내용 실한 것 봐요. 갈릭 소스도 뭐 찍어 먹어야죠. 괜찮네. 피자가 먹고 싶어서. 아, 오늘 놀터 컨셉을 못한 게 지하철에서 볼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소품을 제가 했던 걸 친구한테 빌려온 거였거든요. 친구 갖다 줘서가지고 오늘 한참 못했어요. 가방하고 이어폰 약간 이런 건데. 높이 맛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먹어볼까요? 어디 한 분? 저 앞접시 하나만 갖고 올게요. 아, 저 이거 고쳤지롱. 녹화했어.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색깔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색깔은, 와,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입맛 돌게 생기지 않았어? 제가 캡사이신을 많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뭔가 자연적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인 매운 맛은 아니야. 뭔가 스프 맛도 나면서 약간 진짜 그 캡사이신 맛이 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달진 되게 달아요. 근데 막 그렇게 못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1단계라 그런가? 그리고 소스를 막 밑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뿌렸거든요. 그냥 묻혀져 있는 건 먹어서.
육조 치킨보다 맵나요? 이게 3단계가 있대요. 저는 그냥 1단계 시켰어요. 3단계를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육조 치킨을 먹어봤는데 비교가 안 되네. 이거랑은 전혀 다른. 근데 이 정도면 먹을만 한데요? 맛있어요. 조금 매콤하긴 한데 되게 중독성 있는 맛 알아요? 중독성 매운맛이 왜 진짜 약간 그런 맛이 중독성이 쩔잖아요. 막 라면 스프 맛 같은 거. 맛있는데? 그럼 이 정도면은 또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다리. 아, 그리고 치킨이 뭐 이렇게 커요? BBQ.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 청양고추예요? 생각보다 많이 맵지 않아, 1단계라. 달달하니 먹을만한데요? 이게 물은 엄청 맥힐 것 같아요. 일단 짜니까 소스가 좀짠 편이어가지고. 맛있는가? 땀나는데? 이상하다? 안 매운데? 불닭볶음면보다 맵나요? 아니요, 저안 매운 것 같아요. 해소르니 언니 일하다 보니까 꿀잼이네요. 그러니까 매운 걸 드시다니. 먹다 보면 더 매워질 듯요. 잡수시고 양배추라도 사셔요. 저는 틀고 놓고 일할래요. 언니 알람 미사맘마. 일하신 중이구나.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처음엔 다 그래요? 아, 점점 나오는 안경 자국이에요? 근데 1단계는 맛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피자 되게 푸짐하죠? 제가 예전에 이 동네 피자로 되게 많이 시키는 데인데, 여긴 항상 푸짐했던 것 같아요. 갈릭 디피 소스 좀 찍어서. 피자 겹겹 하나요? 근데 겹겹이 가기가 좀 그런 게, 아, 맵죠가 안 돼. 큰건좀 겹겹이 할 만한데. 근데 겹겹이 안 와도 될 만큼은 너무 뭔가 너무 실해요. 아, 이거 조합 너무 괜찮네요. 약간 달달한 이 불고기 소스 약간 이런 거에다가 매운 치킨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거? 후라이드 언제 드시나요? 아, 근데 매우면 먹으려 했더니 맵더라네요. 근데 1단계 맵다고 생각 별로 없었어요. 아, 진짜 1단계 드시다가 포기하고 치즈볼만 드신 분들 많아요? 이게 매장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쵸? 치즈볼도 살짝 소스 좀 찍어서. 맞아, 크림치즈였구나. 맛있어. 오늘따라 드신 소리가 좀 짝짝 붙네요. 아니요, 근데 진심인데 이거 왠지 다른 데보다 덜 매운 것 같아요. 이걸로 매울 수가 없어. 저 얼굴도 지금 안 빨개졌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삼겹살 먹방 기대했죠. 저도 엄청 기대했습니다. 도대체 삼겹살 언제 먹을 수 있나? 다음 주에는 꼭 사먹어. 다른 데 가서 사야지. 맛있다. 팬더 너구리님, 이제 퇴근하는데 오늘 메뉴 너무 가혹하네요. 언니 사랑해요. 오늘도 미사 맘맘. 원래 이렇게 아는 메뉴, 뭔가 쉽게 쉽게 먹을 수 있고 바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메뉴가 좀 가혹하죠. 영원님께서 어제 영상 다 보고 봤더니 딱 생방송 드디어시죠? 드시는 모습 보면 항상 행복해집니다. 미사 맘맘 감사합니다. 나 이번 주 주말에 시켜 먹으려고 했었어요. 일단 하나 먹을까요? 그래도 후라이드. 바삭해. 우와. 우와우, 좋아요. 맛있어요. 이것도 이제 먹어. 진짜 이거 맥주에 먹어도 진짜 죽일 것 같은데요? 매콤해가지고요. 치킨이 아직 김이 나죠. 오늘도 삼겹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나봐요, 형님. 내가 가봤었는데, 오늘도 아니었지. 사장님, 내일, 다음주에도 오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해소르님, 미사만 먹먹. 업그레이드 버전. 많이, 많이 먹어. 미경아 사랑한다. 많이, 많이 먹어. 얼굴 빠져요? 아, 진심이요. 맵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점도 한번 시켜 먹어보고 싶네요. 이럴 리가 없어. 처음에 소스 찍어 먹었을 때 매웠다고 생각했는데, 치킨으로 먹으니까 좀 순화되는 것 같아요. 소스만은 좀 매운 것 같아요, 소스만은. 우리 치킨, 나는 피자. 쫙 갖고 오고요. 이러고 오른손도 뺄 걸. 그러네. 좀 끼고 먹을게요, 오늘은. 왠지 좀 너무 빨개가지고, 손 닦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끼고 먹겠습니다. 와우. 이렇게만 겹쳐 먹어도 입안이 가득해요. 메뉴 좋았다면 좀덜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저 약간 매콤한 치킨 먹고 싶을 때는 또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빨갛다고요? 덥나? 더운가?
보니까 춘삼이가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추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일러를 틀었더니 좀 덥긴 해요. 어저께도 결국은 선풍기를 틀었는데 오늘도 트네. 아 진짜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 진짜로. 와 아니 제가 맵부심이 전 맵부심 진짜 없거든요. 왜냐면 원래 매운 걸못 먹으니까 맵부심이 없어요. 아 우리 회원님 문자 보내셨네. 또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바꿔놨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간호사 학교 다니는데 5시간 후에 시험이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근데 오늘은 고기 실패. 오늘도 실패였어요. 근데 주말에 쓸 고기만 좀 사왔어요. 끊어왔어요. 저는 어떻게든 고기가 반 정도 채워, 제 고기에 반이 그 비계로 채워 있는 걸 꼭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집이야? 고집보다는 이게 제가 맛있게 끝까지 제가 끝까지 맛있게 먹겠다는 이 의지. 제가 맛있게 먹어야 기분도 좋잖아요. 그런 건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맛없는 걸 먹고 맛없어 이러면 보시는 분도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 다이어트 이틀 차인데 언니 먹방 보니 죽겠어요. 덴마크가 뭐였더라? 자몽 그거였나? 김먹방님 이삼엄마 오셨습니까? 근성으로 먹는 것이죠. 그런가요? 근성이 모자랐네요 제가. 근성이 안 되는 이런. 양파 짜가짜 같다고요? 독특한데? 아 비비큐 치즈볼 별로 맛없어요. 근데 이거 이게 쭉 늘어나는 치즈가 아니라 여기 안에 왜 크림치즈 같은 거 이제 부드러운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거라. 어머? 늘어나네? 섞었나 보다 그럼. 뭐지? 늘어났었네? 전 이거 맛있던데. 먹방님 감사합니다 또. 아, 저 1단계, 1단계. 1단계. 아우, 바다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토 컨셉이 지하철 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 소품을 그 친구한테 빌렸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소품을 쓰고 갖다 주는 바람에 집에 없더라고요, 소품이. 그냥 가방, 그러니까 백팩하고 이게 헤드폰이었는데 제가 집에 없더라고요. 코코제리 향이 정말 라면 향이 뭔가 화 정말 좋아. 되게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어린이들이 이런 강한 맛 좋아하잖아요 또. 구면이님 눈호강 기공 기 눈호강 기호강 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 허벅지 살이었어. 대박. 매운 치킨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 아픈 것보다는 좀 많이 부을 것 같은데요? 원래 짠 거 먹으면 많이 붓잖아요. 짠 거, 매운 거 먹으면. 약간 짜고 매우니까. 언니의 남자친구 있나요? 글쎄요. 님들도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뭐 드세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뭐 드세요? 우리 님들아, 뭐 하나만 살짝 시킬까요? 일단 녹화를 살짝 중지하고. 네, 살짝 뭘 시켰습니다. 자, 피자는 또 먹고. 이렇게. 여기 피클 있었네. 분위기가 왜 이리 심각한가 했더니 후식 고르는 중이었어요. 와우, 와, 치킨 진짜 크다. 와, 이 닭가슴살 한 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머, 이거 봉이었네? 꼬박꼬박마님, 햇님 영화 이름 조지 부시인가? 제 마음을 조지고 부시네요. 어머, 어머, 어머. 읽었어, 이름. 읽어버렸어.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 비비큐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싫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잘라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요청도 되게 많대요. 나 하필 또 오른손 껴가지고 이거. 나 갑자기 오른손 꼈죠? 처음에 왼손 꼈던 것 같은데요? 희선님께서 혜니니 사랑해요. 우리 집 큰딸이 꼭 올려달래요. 매일 애들과 시청하고 있어요. 아이고, 희선님 따님분. 어떻게 아줌마 잘 보고 있네요. 아줌마 좋아요? 아줌마 잘 먹죠? 맛있네요, 아줌마. 그러네, 오늘은 매니저가 우리 이정희 뿐이네요. 엄마. 햇님처럼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아니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맞아. 뱉어 죽으면 어떡해요. 사람은 왜 태어날 때 어느 정도의 배통은 좀 타고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제하시는 것으로. 맞아요, 우리 방은 진짜 매니저 없어도 잘해요. 대답도 너무 다 잘해주시고. 그 어그로 나타나면 완전 딱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잘 살아나지 못해 우리 방에서. 치킨 조각이 커서 퍽퍽살이 많아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근데 염지를 제대로 한것 같아요. 제가 원래 퍽퍽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싱거워서도 약간 싫어하거든요. 퍽퍽한 느낌도 싫지만 그 퍽퍽살 안에는 그 너무 싱거워서 싫었는데 이거는 염지가 되게 강하게 되어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장난하게 봐요. 겁나 커. 애님이 닮아서 다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많이 올 수도 초반에 올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방에 모이면 모일수록 저는 그걸 보고도 되게 더좀 착하게 살려고 약간 그렇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의무감도 좀 느껴지고. 님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초밥만 먹어서 보면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거든요. 초반 방송 보면 반말도 하고 막 이러고. 엄마, 여전히 오셨어요? 연세는 왜 나죠? 제 연세요? 아직까지 연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 지금 30대입니다. K님께서 형님 뷰티 방송도 해주세요. 화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옛날이랑 너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했을 때는 너무 똑같은데 왜또 했지? 이런 느낌이 드는 느낌 정도. 그냥 살짝 스킬만 좀 늘어날 뿐. 조금 더 뺀다거나 옆을 좀 뺀다거나 이런 거. 야미얌얌님께서 언니 저 오늘 언니 봤어요. 인사하고 싶었는데 너무 떨려서 못했어요. 언니 근데 화면빨이면서요. 실물 진짜 예뻐서 깜놀. 다음엔 용기 내서 인사할게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내가 아는데 내 실물을. 참, 내일 김밥 영상 올라오는 거 알죠? 거기에 제 몸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몸을 찍은 건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와, 몸통 두꺼운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네. 아, 이래서 언니가 앞면만 보이시는구나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실제로 그 브이로그처럼 그게 찍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 내가 진짜 17kg가 쪘구나라는 게 몸에 보이더라고. 요 아주 약간 현실 방송이 있어요 내일. 와씨 소름. 김밥 만들 때 아빠 팬티 입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지? 내일 나올 거예요. 약간 제가 한 거라서 그런가 더 재밌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덕이가 언니가 만드신 언니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막 어저께 한 10번은 본거 같아요. 막 에이씨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아 물론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덕이가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요. 자뻑 아닌가요? 약간 너무 재밌어요. 막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도 막 3일 동안 좀 했더니 성격 짱인 듯 한결 같아요. 한결같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나를. 근데 자존감은 남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올려야 돼요.
원래 이런 데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뿌듯함 결과가 나왔을 때, 와, 씨, 난 해냈어. 막 아우, 짭짤하네요. 주문이 아빠 팬티 입으셨나요? 근데 그 빨간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빨아 나갔어가지고. 그래도 주문이긴 주문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자존감 키우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성취감으로 인해서 약간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재경님께서 3일 만에 그만뒀어요. 아줌마들의 텃세. 저도 아줌마지만 왜 같이 돈 벌러 나와서 그렇게 처음 온 사람들한테 못 대우는지 슬퍼요. 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친절하게 해줬는데요. 왜 그럴 거야, 진짜? 나도 그런 거 알아요. 예전에 살짝 다른 사정을 했을 때좀 그랬었어. 금방 때려치긴 했는데. 근데 한달 정도? 길게는 한달 정도까지는 눈치는 봐야 된다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어딜 가든 그저 그렇게 막 친절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잖아요, 모두. 다 친절할 순 없어요. 자기 일도 바쁘고 한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좀 잘하고 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버티는 거. 게장까지 나왔어요? 콜 게장이요? 아우, 시원하다. 꼰대들은 정말 싫죠. 꼰대가 제일 싫어. 저가 혹시 방송에서 막 꼰대, 이언니 약간 꼰대가 돼가는 것 같다.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은 꼰대가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언니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꼰대가 되어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 그거 주변 사람한테 다 얘기해 놨어요. 내가 혹시라도 그러면 니네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때 정신 바짝 차릴게. 미애한테도 미애 혹시 내가 방송하면서 건방져지거나 좀 그런 식이면 바로 얘기해야 된다. 식으니까 더안 매워요. 언니, 우리도 꼰대짓 하면 말해줘요. 전 바로바로 얘기할 거예요. 바로바로. 엄마, 무슨 그런 고리짝짝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슨. 다 얘기할 거야. 당근을 흔들어 드릴게요. 적합은 일반 컵인데 얼음 위에 덜 녹을까요? 일단 음료수도 되게 차갑고요. 얼음도 좀한 통을 요만한 한통매열몇 개를 다는 편이어가지고 좀 늦게 녹는 것 같긴 해요. 이 방송 오늘 방송 존재미군요. 좋아요. 이런 거 근데 끝나고 나면 되게 뿌듯해요. 아, 오늘 방송 잘 뽑았다. 어떤 자전거 몰라요. 나 때문에 웃긴 건 아니지만. 아빠 팬티는 깔별로 있나요? 아, 깔별로 있었으면 완전 좋았을 건데요. 아, 안타깝게 똑같은 게세벌 있네요. 두 벌인가?
권지수님께서 언니 뱀파이어 치킨 맛있나요? 저는 오늘 드디어 닭칼국수 먹으러 갑니다. 일산 칼국수 드시러 가시나요, 혹시? 꼭 밥은 한 그릇 말아먹고 오셔야 됩니다. 말아먹고 오셔야 됩니다. 말아서 드시고 오셔야 돼요. 말아서 드시고 온다. 괜찮죠? 뜻이? 이게 피역버섯이네요. 바지일 거예요는 뭐야? 나름 도톰한 바지예요. 아이고, 바다님도 설명 잘해주고 계시네요, 또. 놀터 컨셉 원래 물건이 이덕이 거였어요. 근데 이덕이가 집에 낮에 아까 자고 있었나? 전화도 안 받고 집 앞까지 갔었는데 빌리라고 없더라고요. 없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집에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자전거는 집에 있던데, 앞에 자전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또 있는 것 같은데 연락 안 왔네. 진짜 스토커처럼. 아, 그 꼰대 같았어요? 아, 이런 이런. 잘 전화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대놓고 눈치 주는 점 아니에요. 제 잘못이죠, 제 잘못.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또 우리 재현 님께서 사세요. 아, 저기 그 문어정 사장님. 아, 오늘 그거 먹어야겠다. 문어정 사장님이 연남동에 사시잖아요. 연남동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감나무예요. 집집마다 감나무, 대봉나무가 좀 있어요. 근데 언니가 며칠 전에 감을 따셨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에. 가지고 거기다 이것 사고 몇개 가져가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덕이가 한 볼록 뒤 앞에 살아요. 그래서 이덕이네 집 가가지고 이제 감좀 먹으라고 약간 놔두고 이제 되면은 있으면은 빌려야지 했는데 약속하고 간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간 거예요. 죄송해요, 이덕님. 와, 퍽퍽살도 짭짜름하다. 오늘 대봉도 있어요. 약간 의식의 흐름인데 오늘? 의식의 흐름으로 해도 되겠다. 그죠? 근데 의식의 흐름인데 항상 먹는 게 비슷해요. 먹을 만한 게다 그게 그거가지고. 이름이 왜 뱀파이어 치킨인가요? 약간 아우, 난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마 떨어지는데 피는 저는 이상하게 피 보면서 밥못 먹거든요. 약간 그것처럼 빨개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먹으면 여기 이렇게 뼈가 된다고? 아닌가? 오늘 입 터진 날인가요? 제가 어저께 음방을 하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하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는 왜 이렇게 배가 안 불었던 걸까? 오늘도 약간 이런 느낌? 아, 며칠이죠? 17일이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소마님께서 저번에 육아만 하다가 보육교사 땄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취직했어요. 월급 받기 전에 신나게 후원 고고해요. 감사합니다. 소리야님, 연남동의 모든 루트는 이덕님을 통하나요? 연남동의 팔닮은 이덕님 화이팅. 이덕이가 중앙에 살아요, 거기 연남동 중앙. 그래서 이다기가 어저께 밤에도 쉬세요 하는데 나 지금 왜 배부르지 않는지 생각 중이야.
어제 그래도 나름 스파게티 많이 먹었는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피아노 배우는 거요? 한 2개월 배웠을까요? 그래도 이제 악보는 볼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오, 안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악보 보면은 칠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바빴었어, 이사 하느라고. 비비큐는 식어도 바삭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호박고구마님께서 약간 바통을 이어가시려고 하나? 햇님은 거품이네요. Unbelievable. 오, 이게, 와, 진짜. 때깔은 정말 죽이네요. 정말 강력한 맛이긴 하네요. 호박지살 제일 좋아하는 네, 먹을만한 매콤한 맛인데요. 이제 식어서 더덜 매워요. 아까 뜨거웠을 때보다는 색은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색만 그런 건 아닌 게, 색도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님들은 저녁 뭐 먹는다고요? 난 그게 궁금해요. 제가 먹방하는 사람인가? 사람이더라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메뉴를 먹고 사는지 궁금해요. 네, 이사했습니다. 아, 좀만 먹어요? 아, 그럼 저도 좀 먹을까요? 핫도그, 김보, 김치찌개, 감자탕, 두부김치, 따놀레, 마누레는 아닌데? 치킨! 치킨 돈가스, 치즈 돈가스, 라바게뷔. 그래도 우리 님들은 다이어트라고 안 드신다는 분은 없으시네. 그래요, 먹고 살아야지. 치킨을 많이 드시네. 그래도 이거 보시고 그러신가? 맛이 오리탕. 미숫가루요. 다들 신났어. 저녁에 메뉴 얘기하느라고. 백종원 아저씨의 호박장. 감기로 강제 다이어트. 아하, 아플 때못 먹으면 진짜 얼굴 싸 빠지는데. 아니, 육촌 치킨보다 안 맵나요? 저는 1단계로 시켜가지고요.
언니 제 결혼식 와서 먹방 해주세요. 거기 뷔페 괜찮아요? 아싸. 잠시만요. 녹화 일시 정지 누르고 됐습니다. 피자는 한 조각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일 거예요. 7시 끝나거든요? 아직 안 끝났네? 오늘부터 미애는 3박 4일 동안 있을 예정이고. 맞네? 이것까지 바삭하네. 언니 립색은 뭔가요? 뱀파이어 색깔? 장갑은 그래도 이거 요걸로 받았어. 치킨은 요즘에 이게 핫하죠? 핫한 치킨을 좀 찾다 보니까 뭐가 핫한가 해서 파사님 오셨네. 건강 안 좋아져서 병원에 처방해준 약분에 관리해서 한달 만에 2kg 뺐어요. 언니 먹방 덕분에 잘 버티고 있어요. 감사해요. 오늘 저녁은 직접 만든 감자 계란 샐러드로 오픈 샌드위치 해 먹을 거예요. 다들 건강하세요. 어? 저도 냉장고에 이더위가 만들어준 샌드위치 속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먹어야겠다. 먹을 거 많네 오늘. 짭짤하고 맛있던데. 뽀르지 났어요. 뽀르죠. 그럴만해요. 뭐 요즘 뾰루지 날만한 시기예요 지금이. 원래 얼굴 잘안 났었는데. 근데 이건 치킨이 진짜 커서 막 뜯게 되네요. 이게 이제 좀 예열된 것 같은데요. 아, 신장이 안 좋아서 짠 거를 먹으면 부어요. 아하. 된것 같아요. 오케이. 지그지그지그지그. 또고또고또고또고또고. 오. 약간 버터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언니 방금 치즈볼만 20개 주문했다고요? 와이씨 먹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아, 여기서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20개는 나도 20개 잘안 시켰던 것 같은데, 저도. 치킨이 뻑뻑하지 않나요? 마지막 이, 봉 부분이, 이 윙봉 쪽 있잖아요. 그쪽이 약간 뻑뻑하긴 하네요. 그리고 짭짤하면서 먹을만 해요. 느글거리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면이요. 느글거리면 라면이 딱 생각나지 않아요? 칼칼한 라면?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그런가? 요즘 좀 매운 게또 땡기네, 약간.
언니 저 내일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실 거. 좀 초밥 대봉 샌드위치 맛있게 드세요. 한 음식 같네요. 초밥 대봉 샌드위치. 초밥 대봉 샌드위치요. 아니야, 많이 안 매웠어요. 수수연님 너무 속상해서 얼굴이 시뻘게 질 때까지 울다가 누워서 보고 있어요. 나 대신 행복하게 먹어요, 언니. 에휴, 속상한 일은 그냥 빨리, 저는 그런 일 있을 때 그냥 빨리 자버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자고 나면 그래도 약간 조금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이 그냥 빨리 입고 자야지, 약간 자는 거. 얼른 한숨 주무시고 싹싹 털고 일어나시길. 마지막 피자 한번 갈까요? 그만 오시고. 소리아님께서 매운 거 드시고 단 피자 드시고 살짝 느끼하니 상큼한 초밥 드시고 초밥 드시고 살짝 추워지니 따뜻한 국밥. 네?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와, 이거. 효과 맵네. 언니, 얼른 100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00만이 되면 좋긴 한데요.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안 돼도 행복해요. 지금 70만, 80만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짜 100만 되면 좋긴 할 수도 있죠. 오빠 기침하죠. 약간 기관지 협회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꾸준히 약은 드시고 계세요. 귤 까먹자님께서 밥 차릴 일 찾아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야식하는 야근하는 기분이라 우울해지네요. 밥만 먹고 오시면 되지. 식사하시고 얼른 오세요. 100만한테 상경하고 싶어요. 하셔야죠. 100만 명대는 제가 공약을 세운 게 이제 100분께 제가 큰 뷔페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알아봐야 되긴 하는데 되는 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때는 우리 생방송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상하게 항상 그런 이벤트를 하면 채팅창으로 치시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몇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말안 시킬 테니까. 솔직히 100명을 한 명을 말 시키기 좀 힘들지. 이런주스님께서 가서 귀에 대고 쥐젖 떨어드릴게요. 귀구멍 닫고 있어야지 뭐. 귀구멍 닫고 있어야지. 가고 싶네요. 근데 서울에서 하실 거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있는 곳도 서울이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때요? 이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80만, 90만이 남았잖아요. 이둘중 하나는 서울에서 아닌 좀그 지방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얼른 70만도 그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조금 말리긴 했었었거든요. 어쨌든 더 많이 모이는 건 서울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고민을 조금 더 해볼 것 같아요. 너무 서울에서만 하니까 우리 지방러 분들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부산 한번 갔어. 한번 간 데는 좀 그렇잖아요. 안간 데를 가야지 그래도. 그죠? 주접으로 뚫어드리래. 뚫지 마. 아, 제주도는 너무, 너무 멀것 같아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대구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솔직히, 대구는 또 옛날에 한번 간다고 꼭 얘기했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대구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다 대구에 사시는 거예요? 대구밖에 안 보여? 다 대구야. 대박. 금순이도 감사드립니다. 아, 경상도 갔으니 전라도 갈까요? 그렇게 또 지역 감정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우리 순천 여수 갈수 있는 거고. 뭐, 이거 지역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조장까지는 아니지만. 나라라 옷강이께서, 안녕하세요, 언니. 이제 다 먹고 안 먹나요? 어? 이제 후식을 먹어야죠. 치킨은 살짝 질렸으니까 우리 이거 조금 살짝 남겨두고 초밥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우린 좀 오늘은 좀 이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 한번 가야 되는데 전주도 가야 되고. 조금 우리 그러면 그걸 할까요? 룰렛돌리기 같은 거 있잖아. 나중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말은 안 나올 거 아니야. 너 어디 있으면. 윤미연님께서 오늘 고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네. 갔다가, 아, 사장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만, 그냥 다른 거 사왔어요. 주말에 쓸 고기만. 투표 괜찮다. 두툼해 보이네. 시국인 만큼 녹화 중이죠, 지금. 시국인지라 제가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제품이 뭐 로열티가 일본으로 들어간다든가 약간 그러면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한국 분이 하시는 한국 재료로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생각 된다고, 일본어가 많이 보네 갑자기, 생각을 해서 후식을 살짝 지켰습니다. 요즘엔 항상 다 조심해야 되니까. 밥 들어가면 음식은 뭐야? 밥 들어가면 음식인가? 하고 저 저기 따뜻한 차좀 끓여. 아, 조카가 좋긴 좋지. 잠시만요. 시정질 안 누르고 갔다네요. 자, 이곳은 진운의 초밥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솔찬이 좀잘 시켜 먹는 곳입니다. 여기가 뭔가 옛날 발광식 스시 같은 느낌?
회가 더 톰해가지고 아주 그냥 실하고요. 그리고 여기 메밀국수인가?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회가 진짜 커요. 해소로니 뭇뭇? 죄송해요. 못 읽어드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샌드위치랑 같이 먹으러. 에이, 샌드위치랑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먹고 먹을 거예요. 초밥은 초밥만 먹는 것으로. 근데 집에 녹차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종이, 좀 약간 도톰한 종이로도 되게 많이 잘 나오던데. 그거 좀 많이 시장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죄책감 만들게. 아,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시킬 때마다 이 플라스틱은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지. 무슨 이만큼. 여긴 특이하게 매생이국 같은 걸 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녹화를 살짝. 네, 차는 실패. 자, 입가심 좀 하겠습니다. 이 아삭아삭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 맛있네요. 맛있다. 요거는 스페셜 초밥인가? 그래서 아마 요게 지금 들어있잖아요. 장어가 2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 자꾸 뒤로 넘겼었어요? 연어다. 진짜 크죠? 이거 한 개 아니 한 마리 아니 한 마리? 와우. 이거 어떻게 먹어? 쏘리 언니 문모 죄송해요. 여기 있나? 감사합니다, 소리언님. 저는 생선도 좋아하지만 이거 그거죠. 참치죠, 참치. 아삭한 그거 참치. 이거 진짜 큰 거 봐. 대박. 이거 너무 맛있어. 참치 해 먹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약간 소고기 부위처럼 생긴 게 또 맛있긴 했는데. 아, 진은의 초밥이고요. 이게 연남동인가? 연남동 맞겠죠? 연남동 그쪽에 있고요. 저도 가서도 먹어봤어요. 여기 가셔서 온 것도 맛있지만, 근데 그거 메밀국수 여기 진짜 맛있어요. 메밀국수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실하게 잘 잘라주신 것 같아요.
찜닭 드셔주세요. 곧 알겠습니다. 아니, 단풍 구경 가실 건가요? 그죠? 회에서 오독오독 소리 나죠? 아까 그 흰색 회 있잖아요. 참치. 구미님, 우동은 없나요? 네, 우동은 없네요. 약간 국물 그냥. 아까 뭐 질문하셨더라? 아, 참치 뱃살. 아, 단풍 구경이요? 원래 요번에는 단풍 구경을 엄마랑 아빠 모시고 가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좋아요? 좀 너무 멀지 않은 곳. 1박 아니고 그냥 가까이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수락산이 얼마나 걸려요? 남한산성은 진짜 가까운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딱히 우리 부모님이니까 어머니가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등산 그런 거 말고 그냥 차에서 볼수 있는 거. 약간 그 드라이브를 좋아하시고 많이 올라가고 걷는 걸 별로 못 하시는데. 이천? 파주? 파주는 많이 멀지 않은데. 한 2시간 정도 거리까지는? 2, 3시간? 서울에서 설악산 4시간 이상. 어우, 너무 멀다. 힘들어요. 파주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파주 되게 가까워. 한 시간이면 가는데? 남이섬은 진짜 안 가본 지 오래됐네요. 이천의 화담숲. 이천. 이천도 가깝잖아요. 이천은 누가 사는데? 그 누군가가 사는데. 남한산성 딱이군요. 남한산성에 또 그렇게 맛집 많지 않아요? 괜찮은데? 아니, 남한산성이 그 입구 쪽인가? 그쪽이 다 맛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 괜찮은데? 거기서 밥딱 먹고 오면은? 파주 아니면 남한산성 한번 찾아볼게요. 아, 2000년에 곤지암이요? 남한산성은 주차가 헬이에요. 맞아. 주차가 입구가 못 들어갔었어요, 예전에. 빨간 날이었나? 근데 우리는 평일에 갈 거야, 아마. 엄마, 아빠도 평일에 좋아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도 아마 그때 먹방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적어도 6시까지는 돌아와야 되는 약간 그런 코스로. 아마 그렇게. 애기 아마 다운이 듣고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지느러미살. 야지 언니도 감사드립니다. 언니 저 배즐리 먹고 있어요. 와, 배즐리 오늘 원래 사오려다가 말았었는데 다른 후식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배즐리 2탄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 불륜 맛집이 남한산성? 남한산성 백숙이 유명해요. 제가 왜 얼마 전에 올렸던 그 노래방 놀토 회식 그 자리에서 백숙집에서 뭐 이렇게 노래방 틀고 뭐 춤췄던 그 화면 있잖아요. 그게 아마 남한산성 백숙집일 거예요. 같은데 먹어. 회가 밥에 두 배, 밥 길이가 두 배네요. 굉장히 길죠. 초밥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가족이요. 언니 정신줄 살짝 넣으셨던 그, 에휴, 저술한 방울 안 마시고
정신줄 맨정신이었는데. 언니, 연어 1kg 먹방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입이 좀 짧아가지고, 한 음식을 잘 많이는 못 먹어가지고요. 고기는 제가 한 2kg까지는. 고기 외에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참치 너무 쫄깃하다. 아니, 무슨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초밥에 잘 올려 먹진 않은 것 같아요. 고기 입만 길자. 제 최애 음식이니까요. 아, 뱀파이어 치킨 저는 오늘 1단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을만 했어요. 그냥 좀 달달한 좀 매콤한 치킨 정도? 여기 이제 밥은 진짜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후추입니다. 와사비. 닭다리가 당기지 않는데, 이거? 죄송해요. 아까 닭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질리네요. 내려놓을 걸 죄송해요. 살짝 내려놓고. 그다음에는 대봉이 먹고 싶어요. 언니가 깨끗이 씻어준 대봉. 대박 먹어야지. 아니, 제가 일단 먹어봐야 되겠지만, 차를 한번 마시겠다. 중간에 입을 조금만 씻고 가겠습니다. 국화차 약간 이런 건데, 비염에 좋은 거래요. 이 국화 말고도 들어있는 게. 묘연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마실게요. 오, 향 너무 좋다. 제가 원래 국화초를 또 좋아하긴 해요. 이거 한세번 우려 먹을 수 있다던데? 향 너무 좋다. 어머, 입 너무 깔끔하게 해준다. 가까이요? 뭐가 보이려나? 기차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있는 빨간 거가 무슨 차지? 이게 비염에 좋다고 선물해 주셨어요. 집들이 오셨는데. 맨드라미 꽃차. 맨드라미 꽃차. 맨드라미 꽃차. 에다가 국화차 같이. 와. 호, 내려. 아우, 좋네요. 일단 대봉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시정 다시 시작. 네, 대봉이었습니다. 우리 문어장 사장님 맛있게 먹을게요. 집 앞에서 따셨던 우리 대봉. 정말 지대로 익었습니다. 갈라진 거 보소. 갈라져 있는 거 보소. 와우.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오! 진짜 너무 달다. 이거 먹어봤어? 와우. 껍질도 소주로 다 닦아놓으셨대요. 껍질도 씹어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껍질 너무 얇아요. 이거 농약을 쳐놓은 게 아니라서. 껍질 나왔다.
껍질 조금만 벗겨놓을게요. 아, 근데 껍질째 그냥 막 먹히는데, 이거? 너무 너무 막 너무 맛있습니다. 대박.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집에서 따는 게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 먹는 거보다는? 소리 언니 대봉을 보니 가을이네요.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마른 비비디 부부비디디 네. 그죠,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또 얼마나 이쁘게요, 요즘에. 응? 가을 하늘 정말. 이럴 때좀 이렇게 좀 한강에 좀 누워도 있고 좀 그래봐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이렇게 좀 챙겨주셔서 그냥 고마워요, 언니. 달다, 달아. 진짜 달다. 맛있다. 이거 한 20개도 먹을 수 있거든디? 비 걸린다니까 살짝 빼고. 오, 통실통실한 것 봐. 살. 와우. 여기 황금향도 맛있어요? 레드향은 11월 달에 나오나? 황금향도 사 먹어야겠네. 감히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처음 봐요? 아, 쟤는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전 변비 있으면 큰일 나요. 이 노란 거 있는 부분이 변비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근데 하나, 두개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껍질 진짜, 껍질도 그냥 먹으면 한데? 제가 대봉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감을 좋아해요. 단건 좋아요, 다. 과일 중에 단 거. 요 부분, 이제 노란 부분, 요번을 좀 빼서 먹는 게 좋긴 하대요. 근데 그거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와우. 껍질만. 진짜 비밀님, 혜님이 오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속상해서 눈물이 터졌는데 안 멈추네요. 강해지고 싶어요. 오늘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유난히 많으시네. 다들 상처받으셨다고? 응?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 심각한 얘기하는데 락토핀 얘기하면서 변비하고 이거. 상처를 살면서 안 받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스스로 자가 치유가 가능하고, 어떻게 자가 치유를 하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느 선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내 마음을, 내 컨트롤 잘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조금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장점이라 생각해요. 뭔가 많은 일이 있으면서 조금 지혜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지혜롭다고 할수 있죠. 왜냐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 편하구나. 이거를 알잖아요. 전남 탓을 합니다. 약간. 내일도 나올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방송에서. 아무튼. 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지 그 방법으로 알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상처 받으셨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거를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찾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네, 호박고구마니 안 읽겠습니다. 남자 타면 엉망도 커질 텐데요. 아, 그게 좀 다른 의미예요. 막 이렇게 끝까지 남자 타는 게 아니라 너무 내 탓만 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나락으로밖에 안 떨어지더라고 저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이게 리플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처음엔 그냥 무조건 그거 생각밖에 안 하다가 이 방송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미애도 그만하라고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걸. 글쎄는 좀 힘들었지. 니네 생각이 드네. 근데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좀 그냥 뭐 이렇게 보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아, 중간중간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거 너무 좋다.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입가심 살짝 맛도 하겠습니다. 녹화를 살짝 끄고. 다시. 네. 저는 지금 방금은 대봉을 먹었었나요? 제가 대봉을 먹고 지금은 이제 우리 쩡소쩡소님께서 만들어주신 티라미슈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쩡소쩡소님. 요거는 카페 라떼 커피에다가 네스프레소에다가 우유. 써. 생각하고 먹었으면 안 썼을 텐데 그냥. 달달 생각하고 먹으니까 쓰네. 아, 부드럽네. 그래도 우유가 들어가서. 명불허전입니다. 어, 형수님, 근데 오늘은 크림이 좀더 꾸덕꾸덕한 느낌이 드네요? 응? 팬더 너구리님, 햇님 기간지에는 수세미 즙도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응? 수세미 즙 사놨어요. 우리 집한 박스 있어요. 아직 지금 먹는 게 양배추 즙하고 또 뭐더라? 그래서 집이 지금 한 3개 먹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먹고 먹을게요. 여주즙도 있는 것도 무슨 수세미 같이 생긴 거 여주즙 아니야? 오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단대요, 정선님? 괜찮은데요? 말만 하면 다 있대. 형님 제일 웃겨요. 아 근데 몸을 생각해서 집은 좀 많이 사놨거든요. 아, 티라미슈는 파는 게 아니라 그 쫑소쫑소님이라고 제 초창기 팬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만들어 주시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커리입니다.
또 코가 벌렁거렸어요? 나중에 정선님 티라미슈 이벤트 해요. 저 가끔씩 그거 하기로 했었어요. 저번에 뭐였더라? 저번에도 푸딩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정선님 그 약간의 수고비와 재료비 해가지고 한 번만 멕시키만 좀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나는 어떠냐 했더니 자기 너무 좋다고 어차피 만드는 거 어차피 만드는 거 나무라면 저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한번 했었고요. 그러네, 한 지가 좀 되긴 했네요. 그리고 항상 저그 뭐지 정모할 때 항상 해서 주시고. 영어님, 햇님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쫑선님 희낭시에 맛있었는데. 드셔보셨나 보네. 책상에 살짝 흔들렸네요. 커피에다 먹으니까 정말 향기롭네요. 연말 이벤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80만 이벤트도 얼마 안 나, 아닌가? 이번 연도 안 내려나? 난 분명 번개를 나가는데 받은 게 없죠. 번개는 아니요. 정말, 정말. 번개 때는 정말 번개잖아요. 그래서, 쫑수님이 만들어줄 수가 없었잖아요. 갑자기 병고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룬주스님이 오셨던 번개가, 새벽 1시에 했던 노래방 번개 아니었어요? 거기서 쫑소님 어떻게 갖고 와? 쫑소님이 새벽 1시에 갑자기 이빨 까매요? 제가 지금 입을 잘못 벌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파는 티라미슈가 아니어가지고요. 이거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이 만들어주신 거라 살 수가 없네. 저 깔끔하게 못 먹어요. 저는 미애랑 밥을 먹으면 친구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 더럽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게 미애가 너무 깔끔하게 먹거든요. 정말 그릇, 밥그릇이나 이게 앞접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접시는 뭔가 음식을 덜어 먹으니까 묻으라고 있는 게 앞접시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앞접시에 음식이 안 묻어요. 젓가락 놔두면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빨개질 수 있잖아요. 뭐 집어먹다 보면 이제 놔두니까 그런 게 빨개지지가 않아. 걔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식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이렇게 무디질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걔는. 근데 그게 약간 이게 다는 그렇진 않겠지만. 맞아, 잘 배우신 분이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식구들하고 이제 친해졌으니까 밥을 같이 먹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깔끔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족의 밥 먹을 때 약간 그런 문화였구나. 이렇게 배웠구나. 이런 배운 애였구나. 이렇게 배운 애였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조용히 먹는 게 약간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렇게 먹는 걸못 보더라고요. 왕경이라뇨.
가격이 보수적이라. 그래서 지금 3박 4일 동안 또 유학하죠. 늦게 들어가면 안 돼서 위박해요. 팬님 많이 혼나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좀밥 먹을 때 조금 더 조심스럽긴 해요. 조금 조심스럽고. 왜, 원래 이렇게 좀 그런 데 가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이게 남들이 깔끔하게 먹을 때 나만 딱 봐서 들어오면 좀 약간 눈치 보고. 같이 살면 피곤하실지도. 그 외적인 제가 그 외적인 거는 제가 다 깔끔한 것 같아요. 그 외적인 건 제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근데 지금 많이 낮은 편이라서 그렇지 옛날에 약간 편집증 같은 거 있던 것 같아요. 약간 결벽증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나 많이 논 거지. 요번에도 어머니 이제 오셨었거든요. 이제 수혜네 가족이랑 이제 어머니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보시는데 미경 씨 어쩜 이렇게 정리정돈을 이렇게 완벽하게 잘했냐고. 미애 그랬대요. 이것도 많이 논 거야. 얘는 심했어. 아 본인 자랑 본인 자랑? 이거 자랑인가? 그 결벽증 있었던 게 자랑인가? 저는 적당히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아 피곤한 게 누구라고는 말했어. 아, 그러네. 피곤한 게 누구라고는 말안 했다. 그렇죠. 말안 했네. 서로 맞춰가면서 잘 살아야죠. 친구인데. 아, 근데 많이 안 달아서 빨리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정선님 이거. 손톱 얘기해보려고요? 아니요. 저 손톱 뭐 받아본 적한 번도 없어요. 결벽증이 있는데 좋은데 강요하는 건 싫어요. 저는 약간 몇 가지만 좀 지켜주면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양말을 벗고 발을 좀 씻자. 약간 요런 정도? 그리고 적어도 외출복 입고는 침대 눕지 말아라. 약간 그 정도. 너무 강요인가? 꼰대 나왔다. 너무 꼰대 같았어요? 미안, 니가 잘 생각을 해봐. 니 힘들 수도 있어. 외출복 입고 의자에 그냥, 아, 의자는 앉을 수 있죠. 침대는 약간 무전실. 침대는 약간 무균실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샤워하고 잠옷 입고 올라가요. 차다 마셨네.
그래도 이덕이가 만들어준 정성이 있는데, 우리 이덕이 속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좀 먹을까요? 빵은 없는데, 일단 녹화. 아, 집에 그냥 오늘은 냉장고 좀 정리, 약간 요런 식으로 할까요? 이 먹다 남은 뭐야 이거 이름 뭐더라고? 샤인머스켓이 있어가지고. 언제 먹었지? 아, 저번 주 일요일에 먹고 남아놓은 거구나. 어우, 시원하네요. 빵이 없어, 아쉽네요. 전 까먹고 있었어. 정리를 왜 뱃속으로 해요? 아니, 이게 돈이 얼마냐세요? 이거 버려? 또 나왔다. 나 버려, 그럼? 이 반송이 이게 만원 될 것이요. 만원, 5,000원 될 것이요. 그럼 이거 버려! 아유, 상큼하네요. 시원달달합니다. 아, 이 노란통은 괜찮겠죠? 이덕이가 언제였더라? 저 편의점 방송했을 때 그때 집에서 뭐 샌드위치 해먹는다고 속을 만들어줬는데 퍼먹어도 되는 거겠지, 이덕아?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요. 아유, 해통신님께서 언니 저 오늘 첫 면접 보고 왔어요. 떨어진 것 같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려고요. 긍정적이다, 진짜. 좋다. 그래야 첫 경험인 거잖아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다고 또 상처받지 마시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못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이 포도에는 가끔씩 이렇게 씨가 있더라. 저 샤인머스켓에 씨 있는 거 요번 포도 처음이었어요. 참크랭커 없나요? 참크랭커는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담백한 느낌? 소화되네, 소화돼. 남따타며 이겨내기. 무슨 이덕이가 빵 사오라는 말이실까요? 아이, 야, 지금 사정을 지금 악덕 사정으로 만드는 거노 지금? 미에 오는 중이야. 눈치가 있으면 사오겠지. 방송 보고 있는 중일걸? 오면서. 빵 셔틀을 아우 제가 아니 제가 뭐라고 우리 직원님을 빵 셔틀을 시킬까요? 아유 무슨 소리야? 아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큰일 날 소리. 아 그러면 안 돼. 오늘 4단 샌드위치 먹었어요. 맛있죠? 빨리 빵 사세요. 아유, 오지 말아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동님.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을 보내네. 사장 먹이고 좋네. 이 먹방 좋다. 직원 사장 먹이고.
눈이 돌아가다니요. 제가 오늘 눈이 돌아갔어요. 쟤 눈치 너무 봐. 못된 사장 만지더라. 처음부터 빵도 같이 드렸어야죠. 그건 맞는 말이네요. 네, 너무 하얘가지고. 어우, 야, 눈물이다, 야. 잠시만요. 이걸 먹기 위해서 조명을 켤게요. 한입 먹어볼까요? 너무 짤 수도 있어서. 상하진 않았겠지? 이거 요즘 짜게 먹어. 그래. 그때 빵이랑 먹었을 때는 짭짤하더라. 너 나보다 더 짜게 먹어. 아, 오이가 약간 절인 오이래요. 약간 그 뭐지? 소금에 좀 들었던데요? 빵 사러 온 얘기 아니라. 다 먹을게, 빵 없이 그냥. 맛있다. 맛있어, 이거가. 앉아. 맛있어, 입에 딱 맞아. 채워갔어. 과자가 있긴 있는데요. 미쿡 과자랑 더짤 텐데. 오면 죽는다. 팬더 더그루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즙 파는 거 그냥 이렇게 요순즙, 수세미즙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사갔어가지고 정확히 뭐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덕이 오기 전에 방송 꺼야겠네. 회장님께서 이덕님 빵 사러 가셨나요? 5분만 기다리시래요. 경민님께서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아, 늦었네요. 근데 식빵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녹화를 일시정지. 오늘 아, 네. 네, 아유, 우리 편집자님께서, 제가 존경하지 마다 않은 편집자님께서 또 식빵을 또 이렇게 사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소름 돋아요. 빵한 조각만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편집은 어떻게 좀. 아, 그냥 저를 시켜주셨으면. 언니가 하는 게더왜 힘들죠? 그냥 제가 했으면 하는 나랑 좀 너무 재밌던데요? 3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 1시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약간 집중력이 좀 흐려지긴 하는데. 원래 하루만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루 1시간 반 지나고, 안 되겠어, 나. 힘들어, 다, 내일 올게. 그리고 3일을 갔죠. 아, 문문. 다못 읽어드려요, 죄송해요. 소리야님? 화사 사운이 남탓하기인가요? 나 회사 사운. 아, 지금 남탓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요? 제 탓하시는 거예요?
남자 타는 게 속편하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죠. 원래 직원은 사장들한테 배우고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빵 너무 맛있는데 무슨 빵이에요? 우유식 빵. 아 우유식 빵이 너무 부드러운데 쫄깃하고? 원래 우유식 빵으로 해야 돼요. 아 원래 우유식 빵 해야 되는 거야? 혐오. 빵은 좀 퍽퍽하니까. 토종 혐오인데? 완전 맛있는데? 빠르바게트 거야? 네. 어머나 맛있네. 문무 죄송합니다. 언니 지금 약간 멘탈 나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편집 잘 하던가요? 아유 그럼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방송이 안 나올 수도 못 잘릴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잘해요. 요즘 우리 이동희님이 얼마나 불안해하던지. 일자리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소연님께서 지금 빠바 제가 가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하시네요. 아니 아닙니다. 예전에 이럴 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냥 매니저 했을 때? 뭐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왔었는데? 마늘. 마늘? 괜히 내 문 앞았네? 부동찜 먹을 드실 때. 그때 마늘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늘 있으셨어요, 집에. 언니가 약간 방송 중이시니까 씻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안 꺼낸 건데 제가 모르고 불필요하게 갖다 드렸었죠. 정말 TMI네요. 정말 TMI다. 응?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짭짤하게 드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짭짤하게 드세요? 완전 내 스타일인데요? 너무 짜게 드세요. 완전 맛있는데? 내가 했던 거, 내가 한 거보다 더 맛있는데? 너무 오이를 많이 절여가지고. 아 근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이가 그 거의. 계란도 완전 진짜 여기 너무 노래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요? 이제는 마늘 논란으로 넘어갔네요. 우리 편집사님이 어찌나 일을 잘 하시는지. 뭐 물론 통화는 잘 안 되세요. 항상 통화는 잘 안 되시긴 하는데 가끔씩 통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가워요. 그래서. 근데 마늘이 들어가니까 교동찜이 훨씬 맛있으셨죠? 그렇잖아요.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어떤 레시피요? 교동찜? 교동찜에 꼭 마늘을 넣고 드셔라. 아 무서워. 죄송해요. 너무 나. 아니 녹화 중 아니었어 이거? 녹화 중이네. 착한 눈빛으로 보는데 원래 항상. 근데 딱히 넣은 게 없어가지고 레시피라고 하기가. 아 계란 들어가고 계란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콘, 콘 옥수수 들어가고 햄이 좀 잘라져 있고. 그렇죠. 오이랑. 저는 오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야 근데 네가 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니 저 음식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제일 맛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그랬잖아. 그 맛있는 어머니 김치를 갖고 와가지고 3시간 동안 그랬다며? 김치찌개를? 그런데 벌었다 그랬다고. 눈으로 건과사직 날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덕이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있어. 얘 무릎 꿇고 있어. 야 나 왜 그러냐 진짜. 농이죠 농. 자르셔도 돼요? 그래? 아아 하나다니야. 아, 안 났습니다. 하는 이더이하네요. 아 어찌나 편집할 때 쥐잡쥐잡던지 그냥 사장은. 아 그냥 귀 여기 옆에 나서는 잔소리 때문에 여기 귀구멍이 그냥 피가 나가지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피를 닦았네요. 오늘 디스 배틀인가요? 디스 배틀인가요?
정말 잔소리 잔소리 정말. 내 대충대충 얘기 좀 이상. 난 아직 고퀄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극혐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그렇게 그냥. 근데 진짜 너무 편집을 잘하셔가지고 워낙 센스가 있으신 분이니까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눈 뜨고 얘기하세요. 아니 눈 보셔서 그래. 눈 보셔서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진심입니다. 노사 디스 디스 배드. 이동님 먼저 사직서를 내세요.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거 못 받지 않냐? 먼저 사직서면은 그 나중에 돈 버는 거. 실업급여요? 어 실업급여. 아 그래서 자르시겠다. 왜? 네. 왜 그러고 서 있어? 앉아 있어. 집에 보내주세요. 누가 내가 언제 집을 또 안 보내줬어? 아니 그렇게 가면 어떡하냐 와서가지고. 아 무슨 소리세요? 제 복지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동일 직종 대비 과하게 월급을 받고 있어요. 전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복지가 너무 좋고 지금 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 지인들이 정말 많아요. 직원 더 안 구하냐, 너 같은 애가 어딨냐 이래가지고 제 친오빠도 자리를 노리고 있고 여러 사람이 노리고 있는 제가 그 자리 지키고 있느라 참 힘듭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을 했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 뭐가 힘들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잘. 뭐라고 했죠?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 같은데? 아니 너무 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방어하느라 힘들다. 사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게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야 목소리 떨린다잖아. 더 남았나요? 연기 똑바로 못해? 아, 이게 좀 연습해볼걸. 아, 정말. 내가 뭐라 그랬어? 사회생활은 연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나도 먹방에서 연기도 필요한 거야. 누가 밖에서, 오, 맛있어! 오! 이러고 누가 이러고 먹냐. 응? 사장님 말을 얼마나 열심히 하나, 지금. 응? 얼마나 열심히 살아. 정말 귀감이 되십니다, 사장님이 진짜. 눈 어디 똑바로 뜨고. 아니, 나는 앞을 아유 제가 글을 써주다니요. 아닙니다. 애가 넋이 나갔네요. 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꼰대 같아요. 웃어놓고 웃으면 안 된대. 도대체 뭐야? 혜님 그건 꼰대예요. 장난. 아유 제가 실제로 이러면은 진짜 이덕이는 진작 나가죠. 자 마무리 잘하자 빨리. 아 그러니 꼰대라니 진짜 꼰대 소리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네 빨리 가서 편집해. 이거 편집해. 이거 그대로 올리면 안 된다. 그냥 잘라야겠다. 그럼 오늘은 티라미수로 끝내시죠. 티라미수까지 먹은 거서. 근데 막 어, 맛있다. 이거 이따가 위에 오면 또 해줄게. 왠지 잘 먹었어. 아 맛있겠지. 오늘 열심히 올라가니까 빨리 편집해서 올려. 울지 안 울어요 쟤. 제가 울어요. 제가 쟤 때문에 제가 울어요. 이렇게. 자 오늘은 오늘은 방송은 비방용이었다 정말. 티라미슈까지 끝난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인사할 테니까 티르마시 붙여 밑에 그때다가. 네. 어 티라미슈 맛있. 티라미슈 통을 좀 꺼내놔 보세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일로 왔나? 자, 오늘 일단은 역할을 여기서 끊어야 되지? 네. 끊고.